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항공모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항공모함을 알아볼 텐데요. 공중항공모함이란 말 그대로 공중에서 비행기를 출격하며 공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바다의 항공모함과 달리 작전 반경이 넓다는 장점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정말 많은 항모들이 탄생했습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잠수 항공모함과 얼음 항공모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이 상상도 하지 못할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뛰어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소련이 대표적으로 공중항공모함에 도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소련만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아크론급 공중항공모함을 만들고 소련은 지베노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의 공중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만들었던 공중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이함시킨 뒤 다시 착함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함은 공중항공모함을 이탈하는 것이고 착함은 다시 공중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행기를 적진에 던져두고 알아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공모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항공모함보다는 전투기 수송기에 가까웠죠. 하지만 미국의 USS 아크론급 공중항공모함은 비록 4대의 전투기였지만 이함과 착함 둘 다 가능했습니다. 커다란 비행선은 안에 헬륨을 가득 싣고 다녔기 때문에 적은 동력으로도 충분히 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선은 수소였지만 아크론급은 헬륨을 사용하면서 폭발로부터 보다 안전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기를 완성해서 배치했습니다. 작은 격납고 안에 비행기 4대를 싣고 다녔으며 작전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후크를 내리게 됩니다. 그 후크에 비행기가 매달려서 내려가고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비행선도 일정 이상의 속도가 있었고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륙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활주로가 없었기 때문에 착함이 매우 힘들었죠. 다시 공중항공모함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중항공모함과 비행기가 똑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립니다. 그러면 후크를 다시 내려보내고 비행기에 매달아버립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동력을 끈 뒤 천천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해도 굉장히 힘든 작업을 날아가면서 해야 했죠. 전시 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니 더욱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불가능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중항공모함은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총 3차례의 사고가 발생해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폭풍우와 강풍에 휘말려서 전부 부서져버렸습니다. 그렇게 USS 아크론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크론급보다 조금 더 활약한 소련의 공중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베노 프로젝트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비행선을 이용해서 공중항공모함을 계획했지만 소련은 TB 폭격기 시리즈를 활용했습니다. 폭격기의 특성상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었으며 크기도 굉장히 컸고 항속거리도 길었습니다. 엄청 큰 폭격기에 여러 개의 비행기를 달고 가다가 분리해서 하나씩 쓰면 어떨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 개발된 것은 지베노1이라 불리는 공중항모로 두 개의 기생항공기를 달고 다니다 작전 후 근처의 공군기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방향에서의 연료를 아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전투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폭격기를 이용하다 보니 당연히 비행기에 다시 돌아와 착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베노 프로젝트는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941년 여름 루마니아 상공에서 공중항공모함이 비행기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은 교량을 파괴하고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이로써 작전거리를 80%가량 늘려서 사용할 수 있었고 작전 성공률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중항공모함이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현재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지만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어야 효율적인데 아무리 개량시켜도 한 대당 비행기 5대를 싣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함만 가능하고 착함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USS 아크로급은 미동이 적은 비행선이라 착함이 어떻게든 가능하긴 했지만 지베노는 원래 폭격기였고 이 비행기와 기생비행기가 함께 합을 맞춰야 하니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등장하면서 작전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굳이 비행기를 싣고 가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미사일 기술도 더 발전하게 되면서 더 이상 지베노 프로젝트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잠시 2차 대전에 반짝하고 등장했다 사라진 하나의 신기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이 만든 신기한 항공모함 시리즈 중
공중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